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? 그녀의 나이는 04년생, 올해 만 18살입니다. 포브스는 그녀가 가진 순자산이 한국 돈으로 약 1조 4,081억 원에 이를 거라 추정하고 있죠.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녀는 어떻게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상속입니다. 그녀의 아버지가 넥슨의 창업주인 고김정주 이사거든요. 한국에서 상속으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낯설지 않으시죠? 당연합니다.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상속형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. 포브스 자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. 한국, 미국, 중국, 일본 4개국의 상위 40인의 주식 부자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비율. 한국은 몇 퍼센트였을까요? 바로 62.5%, 40명 중 25명이 상속형 부자였습니다. 일본은 30%, 미국은 25%, 중국은 2.5%였죠. 이거 참 한국의 수자 계급론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는 데이터네요. 그도 그럴 게 한국 2030 가구의 하위 20%의 보유 자산이 약 311만 원 늘어날 때 상위 20%는 1억 1천여만 원이 증가했거든요. 내가 2,800만 원을 겨우 모았을 때 저 위에 있는 쟤는 1억 1천만 원을 더 벌었다는 겁니다. 솔직히 이 자산 격차 미친 듯이 이래도 극복 못한다고 생각함. 인정? 이러니 2030이 주식 코인에 빠지겠어요? 안 빠지겠어요?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세대가 바로 2030이었어요. 물가보다 안 오르는 임금에 벌어지는 자산 격차에 이것만큼 1억 천금을 벌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. 근데 문제는요, 이 청년들이 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땡겨서 투자하는 비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통계에 따르면 금융부채 증가폭이 20대가 42%로 제일 높았고 그 뒤를 38%로 30대가 이었거든요. 한 나라 안에서 최연소 억만장자와 비투 유행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,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